우리 모두는 퇴장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안 내려가면 FD한테 끌려 내려갈 거겠죠. 장엄한 대서사가 끝마쳤죠. 이제 모세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몸도 눈도 다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늙어서 죽은 거 아닙니다. 아파서 죽은 거 아닙니다. 사명을 다하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지금도 없습니다. 무덤은 지금도 없습니다. 무덤이 있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거기 가서 또 막 절하고 막 난리 또 우상 숭배를 또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신까지도 없애게끔 안 보이게끔 했습니다. 이제 모세의 마지막 연설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말합니다. 나는 오늘 너희 앞에 삶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러니 삶을 선택해라. 재밌는 건 40년 후에 이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리란 사실을 모세가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실패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거라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은 이스라엘의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것을요. 이스라엘이 순종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듯이 이 문제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모세는 복과 저주에 대해 말할 때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에 나오는 첫 인간의 이야기까지 되돌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선택권을 받았으나 그들이 반역을 하여 땅의 저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될 줄 알았어요. 이 이야기들은 이스라엘의 딱딱한 마음에 관한 이야기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희망을 전혀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쫓겨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듣고 사랑하도록 말이죠. 그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저 멀리 보이는 약속의 땅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게 됩니다. 이 장면이 모세 오경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서 모세의 죽음은 저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절대 모세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안식을 들어가서,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싸워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고 너는 이제 나와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자라는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퇴장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안 내려가면 FD한테 끌려 내려갈 거겠죠. 사람은 누구나 퇴장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내한테 끝이 온다는 것. 그러나 죽음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피할 일이 아닙니다. 죽음은 주님 계신 그 나라를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부분들. 그게 신앙이고 바로 지난주가 부활이었잖아요. 부활절이잖아요. 여러분들 서울 외과의사 그 복음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 알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니까요. 자신이 수술한 암 환자하고 중환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일수록 안 죽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불교 신자들요. 모든 거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나중에 딱 되면 담담하게 받아들인답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기를 쓰고 안 죽으려고 한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다 예수 믿는 사람. 그걸 외과의사가 보고, 하, 참, 부활 영생 안 믿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장담하지 못하죠. 그런 부분이, 그때 대사했을 때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입에 발린 말로 영생,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정말 믿고 내 죽음은 내 인생이 가장 화려한 영원과 접속되는 그 순간임을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그 영혼으로 가잖아요. 안 죽고 물론 휴거되고 뭐 옛날에 에녹처럼 올라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생이 있고 부활과 영생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죽음에 대한 인식, 생각은 반드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믿는다 하지만 벌벌벌벌 떨고 안 죽으려고 막 계속. 이거 안 가지면요. 세속적인 가치관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저 나라에 이른다라는 것들을 알 때에만이요.
끊어질 것들이 끊어지고 포기할 것들이 포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 살려주시면요. 아, 내가 아직 남은 사명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 다시 급적으로 살려주신 것 보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되면, 아, 하나님 이제 오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아, 이제 영원한 안식,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들을, 아, 나 하나님 나를 빨리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것입니다.